우리가 저번에 1주년이잖아. 일단 1주년 맞춰서 휴가 싹 빼놨거든. 1주년 때 자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어, 하고 싶어. 아니, 그 저기 뭘 하고 싶냐고. 뭘? 그냥 하고 싶어. 그냥 자기 데이트 하고 싶구나. 오케이. 윤석이가 세아비를 진짜 많이 아끼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That's right. 네가 뭔데 날 아껴. 아니, 내가 아끼면 뭐 된다 그랬어? 아끼면 부자 된다. 아끼면 똥 된다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종혁아, 어? 나는 지금 있잖아. 한낱 예쁜 똥덩어리에 불과해. 아, 그냥 똥덩어리야? 어. 아니야, 자기가 왜 예쁜 똥이야? 아야, 자, 제가 내가 보기에는 그 연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그 어떤 끈끈해지려고 하고 그 약간 둘이 이제 더 가까워지려면 막 이런 거. 그래 그래. 무슨 십? 뭐야? 십. 어, 십. 멤버십. 이런 멤버 십 새끼 이거. 어, 저기 멤버 십 새끼가 뭐야? 여기가 오늘 내가 예약한 테이블이거든? 봐봐, 여기 한강 뷰. 오, 뭐야, 그래서 무섭던데 예약해놨어? 완전 예쁘지? 오, 뷰 너무 좋다. 자기 앉아, 앉아, 앉아. 자기 맨날 나한테 눈치 없다, 눈치 없다 하잖아? 나 그렇게 눈치 없지 않아. 오늘이 우리가 사귄 지 500일 되는 날이잖아? 뭐야, 나 500일 나만 챙길 줄 알았는데. 500일 깜짝 선물도 있지, 기다려봐. 뭔데? 짜잔. 뭐야, 굿즈야? 자. 테이블 낚시 놀이가 뭐야? 자기 나랑 낚시 가고 싶다 했잖아. 근데 지금 낚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낚시하기 좋을 것 같아. 테이블 낚시 놀이 자기랑 나랑 같이 하게. 거짓말! 여기 안에 뭐 들어있지? 아, 나 이 새끼 낚시 진심이네. 진짜 테이블 낚시 놀이야. 자기 우리 이번 주말에 테이블 낚시 놀이하고 놀자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념일날 오붓하게 둘이 있는 거 처음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오붓하게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아,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또 이벤트를 준비했지. 어, 또 뭔데? 뭐 있어? 아, 세아, 윤석! 아, 정혁! 네! 마이 브로! 야, 반갑다! 야, 500일에 왜 나를 불러? 종혁이 불렀어? 기념일에 둘이 보내는 것보단 사람 많은 게 좋아. 원래는 500일이라서 내가 500명 부르려고 그랬는데 거리 두기 단계가 아직 안 끝나서 아쉽네. 너 진짜 500담화로 처먹고 싶냐? 자기, 500담화로 처먹고 싶냐? 무슨 잔인한 말이야? 야, 둘이 500일이라며? 어. 자, 여기 500원. 이거 얘가 시켰어. 감동할 거라던데? 어, 자기 감동한 표정 너무 좋다. 자기, 그러면 나는 음식 주문하고 올 테니까 정혁이랑 둘이 얘기 좀 하고 있어. 알았어, 갔다 와. 야, 근데 너네 커플은 진짜 대단해. 뭐, 진도는 좀 나갔어? 뭐 키스는 좀 했냐? 어때? 키스? 어. 키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우리는 뽀뽀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그래? 이 친구 진짜 고자 아니냐? 어? 남자친구한테 고자는 좀 그러지 않냐? 내가 보기에는 너를 좀 많이 아끼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아끼는 걸 500일이나 아끼냐고. 내가 양주냐고. 날 왜 못 켜놔. 나는 그냥 창장에 있는 예쁜 시바스 미갈이야. 나 이러다 100년계 키스하고 네 자체가 시바스 미갈이라 하니. 근데 최근에 뭐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며? 300일로 갔다 왔지, 2박 3일로. 2박 3일? 그래. 야, 2박 3일이면은 둘이서 숙소에서 꽁냥꽁냥 막 뜨겁게 막 사랑했겠네, 둘이 막. 어, 어, 숙소. 어. 어. 게스트하우스 잡았더라고. 숙소를 게스트하우스로 잡았다고? 그래. 장윤석이? 그래.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스트하우스. 야, 심지어 거기 형들이랑 처음 봤는데 친해져가지고 형들 방에서 자고 나오더라고. 와, 걔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제주도 여행 내내 장윤석이 돈 냈지. 너한테 돈 잘 쓴다며. 그래, 돈은 잘 쓰지, 우리 윤석이. 그래서 렌트카를 두 대를 빌렸잖아. 렌트카 두 대를 빌렸다고? 그래. 각자 한 대씩? 어. 그게 뭐야, 이게. 야, 그것도 내가 가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 걔는 서쪽, 나는 남쪽. 우리는 동쪽에서 만났어. 그냥 각자 여행한 거네, 그냥? 그럼, 내가 이러고 살아야겠냐? 네가 너무 뭐라고 하니까 걔가 기가 죽는 거야. 아니, 네 친구는 그냥 죽어있는 거야. 뭐가 죽어있어? 그 말로 해야 돼? 그냥 죽어있어. 맨날 죽어있다고. 뭐가 죽어있냐고?
네가 생각하는 그거. 뭔 소리야? 나 그런 생각 안 했어. 내가 음식 배달지 내가 직접 하지롱. 뭐 저기 왜? 야, 주변 분들이 안 계시네. 원래 풀떼기를 쓰고 왔냐? 패션 아이템이야. 저보다도 못 쓰라 그래. 패션 좋아해. 이렇게 생겨. 아 이거 두고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손이 두 개라. 500일 같이 보내니까 너무 좋지. 친구랑 같이 보내니까. 좋다. 앞으로 우리 600일, 700일도 둘이만 보내지 말고 딴 친구들 같이 보내자. 야 내 친구들 다 했거든. 내가 다 불러줄게. 그때 풀리면 자 600명 불러야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자기 많이 먹어. 맛있어. 쌤이 이렇게 잘 먹어? 응. 오늘 좀 식욕이 넘치는 날인가? 되게 잘 먹네. 식욕? 아니야 그냥 먹고 싶어 그래. 먹고 싶어서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먹고 싶... 그냥 야 먹고 싶다는데 윤석이를 왜 이렇게 쳐다봐? 많이 먹어. 음식이 자기야. 좀 모자란가? 더 시킬까 자기야? 내가 알기 쉽게 딱 해줄게. 쌤이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연인들끼리 가로등 밑에서 그 몰래 하는 거 있잖아. 몸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거 뭐야 그거 막 스로 끝나는 거. 스스로 끝나는 거? 그래. 가로등 밑에서 몸 틀어서 하는 거? 가스! 아이씨. 우리가 아직 방구를 안 탔거든. 야 갓기야. 아 자기야 갓스키가 뭐야 자기야. 너 진짜 고자야 뭐야. 아 자기야. 너 고자야 뭐야. 아니 고자가 아니라 저기 그렇게 흥분을 했어. 나 눈치 있어. 자기 오늘 나 때문에 흥분하고 싶구나. 잠깐만 잠깐만. 오 진짜 이번엔 맞아? 믿어도 돼. 종이야 나 우리 자기 흥분시켜야 되니까 자리 좀 비켜주련. 오, 오늘 좀 뭔가 남자답다 오늘. 오늘 우리 뜨밤을 보내야 되거든. 야 그럼 믿고 간다. 가. 야 다음 그럼 천일 때 보자. 내가 자기 흥분시키려고 자기가 아끼는 가방 다 찢어왔지. 어머나 난도질 해왔는데 어떻게 자기 이제 좀 흥분이 될까? 어 흥분된다. 이렇게 찢어놨지? 응. 이게 앞으로의 미래야 이 새끼야. 예? 연락하지 마 알았어? 잠깐만 이거 내가 자기 흥분시키려고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흥분했어도 먹을 건 챙기네 또?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네. 낚시설인데 감사합니다. 백백 여자친구가 버리고 와가지고 구찌 쇼핑백에 카메라 담아가세요.